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 네, 올해는 돈 벌기 힘들다. 아, 돈 벌기 힘들어요?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 투자편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그 최근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떨어진 이유가 조 바이든 정부의 이제 증세 소식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뭐 내용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자본 소득세율이 20%에서 39.6%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박사님도 주식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증세를 늘리는 게 왜 주식시장이 하라고 좀 이어지는지. 아, 예. 첫 번째는 맞고요. 아, 맞네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초기잖아요. 지금 뭐 취임한 지 세 달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아웃라인을 지금 발표하는 시기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계속 그 코로나 역병에 대한 대응 때문에 재정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것들만 좀 했다라면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성장률이 되게 잘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IMF가 6% 이상 보잖아요. 그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이제 점점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벌써 나왔고, 두 번째가 그에 이어서 캐피탈 게인 텍스, 자본 차익 과세.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한 20% 정도 세금 내던 것을 두 배 가까이 되는 39.6인가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주식 투자에 따르는 실질적 수익이 굉장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 이익이 났다 하면 이전에는 20만 불 세금만 내면 될 게 이제 40만 불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아, 물론 부자 기준인데 우리 다 마음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또 투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소득세율 기준에 우리가 이제 걸려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걱정하는 거죠. 방아쇠. 방아쇠가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감세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2017년 주가가 막 급등했던 게 감세 덕분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빠졌죠. 그때 감세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와서 투자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또 일시적으로 감세를 해줄 테니까 조세 회피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가 케이먼 군도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다 본부를 옮겨두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존재하잖아요. 그 보물섬이라는 책 혹시 뭐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세 회피 지역들을 다룬 르포 같은 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뭐 효과가 없더라. 우리는 이제 이번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자, 작년에 3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이대로 가면 뭐 몇조 달러, 적어도 1, 2조 달러의 적자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그런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세금을 좀 인상함으로써 이제 재정적자 문제들을 달래고, 두 번째 최근 시장 금리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작년 이맘때 발행했던 10년 만기 국고 금리의 금리가 0.7%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1.5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두 배 뛰었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두 배가 늘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정부가 져야 되는 지속적인 이자 부담의 증가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화 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번 인프라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는데 그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돈 쓸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성과를 빨리 좀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원들에게 딜을 좀 거는 거죠. 당신들 내가 이렇게 의욕적인 경제정책, 부양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질문하시는데, 부자 증세, 그죠? 여기 지금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부자 증세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증세들을 통해서 우리 이 자금을 조달할 테니까 저 승인해 주세요. 내년 예산안 심의가 그 9월로 다가와 있잖아요. 거기는 그 회계가 그쪽부터 시작되니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 재정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결국 나쁜 뉴스는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감세를 향해서 내려가던 한때 그 루즈벨트 시절에 최고 소득 세율이 100만 불 벌면
90만 불을 세금 거둔 적이 있었어요. 루즈벨트 시절에. 90%? 최고 소득세. 좀 심하다 이거는. 최상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의 90% 가까운 네. 세율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낮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올리는 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캐피탈 게인 택스. 이건 이제 부자들. 왜냐하면 자본 차익 과세라는 자체가 일단 자산이 있어야 뭘 차익이 나오는 거니까. 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율이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율 내는 거 아니라는 건 절대 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랑 또 다른 게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네. 한국 양도 차입 과세 도입됩니다. 2023년 도입되는데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과세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특히 주식 양도 차입 과세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세금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끈하고 얼마까지 공제해 줄게 정도로 그냥 이야기 됐는데 제도 자체가 좀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또 오랫동안 그 주식을 길게 바라보면서 배당도 받으면서 꾸준히 나 노후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길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막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시장에서의 장기 특공이잖아요. 장기 그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매해 한 해 한 해 거주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율을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미국엔 존재하니까. 모두 다 이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 네.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뭐 금리 그때 급등할 때 아주 인플레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네. 기억나시죠? 네. 별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자체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융시장이 그때 막 2월에 3월에 흔들렸냐 하면 아 만에 하나 이거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금리 오르면 너 어떡할 건데 그럼 뭐 장이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만에 하나까지 근데 그것조차 싫은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일단 불확실성이 싫어요 그쵸. 예,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드디어 감춰왔던 네. 발톱 증세라는 발톱을 또는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네. 이거 재정정책을 많이 썼으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지 뭐 더군다나 우리 ESG 해서 2030년까지 저기 CO2 에미션 그 뭐죠 탄소 배출 관련돼 있는 저감 계획들 발표하잖아요 그걸 하려면 매년 뭐 앞으로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 탄소 배출 줄이는데 뭐 투자 없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돈들을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의 혁신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은 인센티브도 주고 채찍도 휘둘러야 된다 그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분명 수혜산업들, 인프라 관련 산업이라든가 대체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라든가 또 정부통신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혁신들을 촉발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경제성장이 좋은 일이나 일단 지금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으로 그럼 좀 넘어와 봐서 자, 현재 오늘 날짜가 4월 23일 금요일인데 코스피가 3,186, 코스닥이 1,026. 지난 뭐 3월 달보다는 좀 상승을 했죠. 좀 올라왔죠. 꽤. 실적이 좋아요. 사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막상. 올해는 돈 벌기 힘든 애다. 아, 돈 벌기 힘들어요? 예,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작년은 BBIG.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네. 게임. 딱 쥐고 가면 되는 해야죠. 확실했죠.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확실하게 부각되고 그 주도주 이외의 다른 주식들은 정말 힘이 없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고생한 은행주. 건설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건설, 은행, 철강 이런 거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작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난해였다면 올해 이제 1월에 시장이 고점을 딱 치고 물론 얼마 전에 또 고점을 갱신했지만 네. 아무튼 1월 초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금리 논쟁 또 재정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시장이 펼쳐지게 되니까 네. 시장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순환매가 근데 그 순환매의 방향성이 뭐냐면 이제 계속 검증이거든요. 뭐냐 올해 기업 실적 좋다 그랬는데 정말 좋아? 기대보다 좋아?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 그쵸.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왜 작년에 비해서 주가가 더블이 났으니까 실적도 더블이 나야지. 기업 실적 더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이 좀 어떤 시장이 됐냐면 프로의 시장이다. 프로. 예. 프로. 전업 투자자들이 이기기 쉬운 시장이다. 아, 프로의 시장. 예. 저도 뭐 얼마 전에 모 증권사의 프랍트라이더 팀장님 그러니까 네. 이제 전문적으로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해 주는 그러니까 깨먹으면 안 되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귀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본부장님하고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또 술도 못 드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야기만 재밌게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커피 한잔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당신은 올해가 훨씬 투자하기 쉽다. 작년에는 정말 그냥 간신히 방어했고 그러니까 그 3월에 주가 폭락 이럴 때 적절하게 잘 대피했대요. 시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재빨리 좀 대응을 해서 3월에 크게 안 다쳤는데 그 뒤에 반등장도 놓쳤다. 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는 자금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손실 리스크가 딱 있다 생각되는 순간 재빨리 연초에 벌었던 것은 좀 눈물이 나지만 일단 탁 정리하고서 현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보유 종목들도 아주 똘똘한 굉장히 안정적인. 작년에 프로분들이 못 벌었던 이유 중 하나가 WDB 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근데 안 와버렸잖아. 아, 뭐, 약간의 또 차이,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프랍 트레이더를 비롯한 수많은 그 뛰어난 펀드 매니저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계속 그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눈치를 참 서로 많이 봐야 되는 입장이어서 네. 좀 머뭇거린 면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작년은 그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나 버리는 상황에서 대응이 어려웠다면 올해는 오히려 정말 지금 최근 들어서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 네. 주인모 건설 막 주가 보면 네. 또 뭐 건자재 관련된 주, 더 나가서 뭐 철강, 조선, 해운 뭐 이쪽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뭐 저런 주식을 투자하냐라고 불렀을 것 같은 기업들이 올해는 완전히 뭐. 탈바꿈했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산업별에 있어서의 어떤 등락이 엇갈리고 실적들이 어디서부터 좋아지고 경쟁의 구도에서는 어떤 회사가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행거죠 올해는. 왜냐하면 레벨업 자체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다 올라간 거예요. 같이 같이 올라가서 뭐랄까요 좀 그 이 눈높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비트해 줄 것인가 네. 저희들 말로는 예상 이익을 계속 앞으로도 상회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먼저 분석이 필요하고 네. 경쟁 기업들 대비 어디가 이번에 더 좋아지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올해는 이제 읽어야 되는 해다 그런 해가 되다 보니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하지만 왜냐하면 아까 인플레 안 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뭐 3, 4월부터 해서 한 6, 7월까지는 있지만 그건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거고 작년 이맘때 유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당연히 오르는 걸로 보인다. 근데 그런 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경제 내에 심각한 금리 급등과 물가 급등이 나타나기에는 뭔가 조금 찝찝한 우리 그 양극화 K자 회복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디 사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사고 싶어 나도 꼬마 빌딩 건물주 되고 싶어요. 저는 해외 분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싼 꼬마 빌딩 못 사요. 네. 아무튼 간에 꼬마 빌딩을 비롯한 여러 빌딩들 관심이 좀 가지게 돼서 맞아. 아니 왜냐하면 투자를 최근에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또 더 나가서 요새 너무 주거 용식값이 올랐으니까 또 빌라가 한때 올라가다가 한때 된서리를 좀 맞았잖아요. 규제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가는 어떨까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명동 쪽에 네. 약속이 있어서 명동 상가를 쭉 보러 다니면서 관광객 안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이 좋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그 땅. 상권이 정말 예전에 그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었던 점심시간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 임대딱지 붙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큰 피해를 보았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보았다라는 거죠. 물론 저나 김 작가님 같은 유튜버들은 특히 경제 경영 유튜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자이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야 그래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면도 있고 네. 또 저는 저자니까 책 쓰면 그래도 집에서 책 많이 주문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또 책도 잘 팔고 하는 건 있지만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 인상은커녕 취업도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거나 또는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과연 앞으로 경제 내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특히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뭐 그런 게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화폐가 많이 윤전기 버튼을 눌러 양쪽 완화를 해서 네. 엄청나게 시장에 풀린 돈들이 자본시장에 유입돼서 네. 주가가 오른 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인플레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면도 좀 같이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최근에 명동 갔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입니다. 네. 그러면 그 명동 쪽에 사람이 유동규가 굉장히 급감했잖아요. 급감한 정도가 아니죠. 네. 예. 명동에 그럼 그 상가의 가격은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 이제 건물들을 보면 그 건물 부동산 중개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안 떨어져요.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네, 안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진 않는다. 오르진 않은 거예요? 오른 데도 있죠. 오른 데도 있고,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가의 공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자체를 꺾어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한번 깎으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신 공짜로 이 임대를 몇 달은 공짜로 해주겠다. 그 뒤에 임대료를 이만큼 내라. 라는 식의 어떤 딜들을 통해 가지고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의 붐 속에서 부자가 된 분들이 그래도 아니 시장에 참여자가 많으면 부자도 많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이 건물을 살 거고. 예, 왜냐하면 지키고 싶죠 이제. 그래서 그런 지키고자 하는 수요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처럼 어때요 하고서 이렇게 가본 사람들 자체가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사람들 자체가 또 가격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건물주에 대한 꿈 또는 관심들 이런 것들이 또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향후 증시가 좀 상승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뭐 한 가지 정도랑 만약에 또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는 신호 뭐 이런 거 한 가지씩 있다면. 네, 이게 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앞으로 포인트는 출구 전략의 속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출구 전략. 네, 네, 그럼 바로 지난주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뱅크 오브 캐나다. 네네.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어요. 테이퍼링 뭐냐면 이제 까란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규제를 가하다, 줄이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캐나다 중앙은행이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줄이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줄이기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하겠구나. 이런 시그널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미 연준이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꽤 인내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 연준의 뭐 그 여러 인사들의 점도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연준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내년 말 정책금리 몇 프로인지 찍어봐.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절대 다수가 내년 연말까지 금리 동결. 네. 2023년에도 절대 다수가 금리 동결을 찍었어요. 23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정책금리, 제로금리라고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찍어놓은 게 이제 바뀌겠죠. 경기가 좋아지면. 점점 금리 인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높아지겠지만, 제 생각에 올해는 일단 미 연준이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출구 전략을 펼친다든가, 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을 거고,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자산시장 입장에서 가장 큰 호재죠. 저금리만큼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들의 흐름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해서 뭘 한번 투자를 뭐 저축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네. 의지가 지금은 너무나 약해지는 또 은행들 입장에서도 절대 제로금리인데 비해서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은행들의 경영상태들도 좋아진다라는 건 이건 다시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존재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대마진이 그렇죠. 은행의 이자의 그렇죠. 그 근원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이번에 어마어마한 이익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들이 난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행들 입장에서 네. 대출에 대한 태도들은 여전히 뭐 긴축보다는 낙관 쪽에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작년만큼 강력한 속도로 풀리진 않겠지만 올해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 해다. 그러면 이 유동성의 힘들은 결국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네, 최악은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중요한 거는 뭔가요? 지금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 생각되는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네. 미국이라는 이 세 나라에 이번에 만약 인도에서 발생한 변종이 상륙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스트라제네카라든가 네.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 또 존슨앤존슨 얀센 같은 이런 주요한 백신이 안 듣고 재감염된다라면
또 락다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면서 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 외부 충격,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는, 그래서 인도 사태가 저는 아직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게, 하루 3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다는 자체를 보면 일단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변종이 굉장히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염력을 막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백신들이 막아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뉴스인데, 만에 하나 못 막거나 파괴돼 버린다라면 또다시 우리 인류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부 충격은 바로 그 농산물 가격 급등 아니겠습니까? 작년 우리 여름에 혹시 기억나세요? 안 그래도 밖에 못 나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태풍이 정말 좀 약간 거짓말부터 한 10개 올라왔잖아요. 이번 태풍 지나가면 다음 태풍 지나가면 그 다음 태풍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도 급등했고 우리 뭐 경제가,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속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니까 곡물 가격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료용 곡물 수입하느라고 또 곡물 가격이 상승 중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가 왜 우리가 이게 위험하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되는 나라는요, 엔겔 지수가 낮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농산물이나 식료품에 관련된 지출이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만 해도 한 30% 정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더 좀 안타깝게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는 절반 이상 혹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거 올해 우리가 봤죠? 텍사스 눈폭풍 보셨잖아요. 그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작황이 계속 나빠지고 태풍 대사가 올라오면서 작황 나빠지면서 가격이 오르면 2011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로 이어지는 중동민주화혁명, 자스민혁명이 벌어지면서 국제유가 급등하고 전쟁의 공포 속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그 과중에 여러 악재가 터져서 유럽 재정위기, 2차 금융위기가 2011년 발생했잖아요. 그게 유럽 경제에 잃어버린 10년을 시작됐던 첫 걸음이 2011년이었어요. 뭐 이제 유럽 정책 당국이 잘못한 면도 굉장히 있었고 불운한 면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기후변화가 취약한 나라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이제 중동 마그레브 지역이었고, 거기서 유입된 대거 난민 유입,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들, 물가 상승에 대응한 또 잘못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때 있었어요. 세 번이나 금리 인상했어요, 세상에. 재정위기가 막 지금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세 번 인상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까지 이어가는 이른바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위기, 그리고 그 뒤 있었던 2016년, 15년 사이에 있었던 또 그리스의 그렉시트 위기까지. 그래서 지금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으로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이번에는 부디 올해 기후가 좀 잘 돼서 그 취약한 국가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재정적인 건전성들이 약한 국가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다 락다운 했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더 문제가 되고, 게다가 생필품 가격까지 급등한다라면 지지율이 낮은 정부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위기에 처한 정부들이 극단적 선택들,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쿠데타라든가, 지금 우리 벌써 미얀마에서 보고 있죠. 네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여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가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성들이 떨어질 리스크들, 그게 그때처럼 유럽 재정위기로 간다 얘기 아니라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게 올해 저희 계속,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 백신 관련 뉴스들을 유럽에서 뭐 집단 면역이 달성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마스크 벗었다는 이야기를,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데서 뭔가 충격이 생길 수 있다면 여기는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터지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강세장을 갑자기 일거에 불어들일 수도 있는 위험 요인이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5월달 국민투자 체계, 그렇게. 요거 우리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공매도를 강세장에서 하면 다 죽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승률이 높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얼마 전 증권금융학회하고 재무학회 쪽에서 나온 논문들, 저도 이제 그 학교 소속인데 그래서 논문을 읽어봤더니 시장이 추세적인 강세장일 때 공매도 해가지고 성과는 거의 극히 부진해요. 지금이 엄청 강세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잠깐 뭐 밑에 밀려있는 정도의 시장에 시중자금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고 IPO 경쟁률이 몇백 대일, 몇천 대일을 가고 있는 시중자금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장에서 공매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항상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도 항상 보면 그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 공매도를 금지하지 급등하거나 안정될 때는 다 공매도 규정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이유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맞아요. 폭락할 때는 좀 개인 투자나 이런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데. 그럼요. 그때는 지금 상승장이니까. 그때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깜깜한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깜깜한 극장에서 갑자기 어떤 인간이 저 밑에서 이 성냥을 키면서 불이야라고 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나면서 악의적인 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비상훈련하면서 뛰면서 깔려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악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공매도 세력들에게 저는 그 분노를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하는 게 9.11 테러라든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쇼크처럼 미중류의 충격들이 왔을 때 그때 공매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막 공매도 세력들이 기성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는 안 그래도 지금 큰 비극 앞에서 시장이 멘붕에 있는데 세상 망한다는 식의 그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막 떠들면서 망한다 망한다 그러면서 공매도하는 세력들을 놔두는 것은 심정적으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남의 불행으로 그렇죠.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너무 감정적인 왜냐면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만 헬스케어가 다 아픈 분들한테도 돈을 버는데 치유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껌껌한 극장에서 자기가 불을 지피며 불이야라고 외치는 행동이랑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훨씬 더 그들에게 나쁜 어떤 비유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으냐. 그거는 제가 걱정 안 하니까 수출이 올해 20% 이상 증가하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수출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거고 이 수출 낙관의 이유는 백신 덕분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영국 정도만 집단 면역이 되고 있지만 차례대로 이 리스트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이제 분노의 소비를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본들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악재들 저는 뭐 그냥 꼭 악재가 있다면이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또 대응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 특히 인도 데이터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후변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일이고 현재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로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망에서 라인업에서 본다면 여전히 경제는 올해는 좀 순항의 여지들이 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진 데 따르는 중간중간 조정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 상승장이 아직 또 열려있다. 그리고 또 순환매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